고생스럽게 좀 와서 경관도 보고, 아, 그랬으면 더 많이 남을 텐데. 너무 쉽게 보니까는, 아, 그 물가? 예, 예. 상작소에서 한 5km, 6km 정도 떨어져 있는 정상호 보니까. 물이 많이 차 있어요, 지금요. 울퉁불퉁 시골길 꾸불꾸불 고갯길 막다른 골목길. 우리 S 인생길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요즘 못 들었네. 오늘은 신청해 갖고 들어야지. 나는 간다. 천동구. 네, 우리 매니저님이, 예, 항상 감사하죠. 여기서 한 4km 정도, 예, 뚫어놨을 거예요. 4,000m 정도. 예, 저쪽 건너편에는 한 8km 내지. 예. 아이고. 예, 뚝방이 저기고, 예, 좀 들어와서 본, 예, 풍경이에요. 맨 물만 보고 가죠, 여기는. 이쪽 가면 다리가 다리는 이쪽에는 없어요. 저쪽에 건너편에가 뭐 출렁교 뭐 몽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잊어버렸네요. 네, 그때 시간이 좀 있었으면 여기도 한번 왔다 가보셨으면 괜찮았을 텐데. 네. 저쪽에 걷는 것보다 이쪽이 좀 더 늦게 돼가지고, 예, 저쪽보다는 이쪽이 좀 더 저는 낫더라고요. 저기는 돈 들여서 일부러, 예, 만든, 예, 다리도 두 개나 놓고, 예, 건너편이에요. 출렁다리 건너편. 이쪽에서 출렁다리가 보이죠?
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네, 볼만하게 해놨습니다. 우리 천둥이 봤어요, 여러분. 아빠 온가 안 온가 능 내다보고 음식기가. 네, 데크하고 이 흙이라고 좀 섞어놔가지고 좀 더 낫습니다, 저쪽보다. 저쪽은 물 옆으로 오직 데크밖에 없는데 저 뒤에가 등산로가 있어요. 예. 산을 따라서 움직이는 등산로가 있는데 그 길을 정비해서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예, 돈 벌어 먹으려고 예, 이렇게 만든 것이죠. 네, 주말에는 그래도 꽤 오더라고요. 네. 저 건너편이 네, 노란 다리, 그 출렁다리 있는 곳이죠. 네. 보이신가요? 네. 경관을 망쳐버린 것이죠. 하더라도 조금 태가 안 나게끔 친화적으로. 전동군 오험이 그리 높은데 올라가보냐. 조심히 내려. 조심. 어이구. 네, 이제 저쪽에서 뚝방으로 걸어와야 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쪽으로 올라가봐가지고 네, 저쪽 데크길을 많이 가죠. 여기는 훨씬 더 나중에 네, 만들었기 때문에 저기는 또 이런 절벽이라 이런 길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아마 전부 돌려버렸을 거예요, 데크로. 시고 늦길 구불구불 고갯길 한 번씩 다녀가세요. 예. 여기 장성은 기차로 오면 딱 좋거든요. 예. 장성 기차로 오셔가지고 장성댐 갑시다 하면은 얼마 안 돼요. 또 예. 그래갖고 그 택시 전화번호를 따놓으면은 몇 시까지 갈라니까 오세요 하면 또 택시가 얼른 와요. 예. 택시 타고 다시 장성역으로 가셔가지고 기차 타고 가시면 됩니다. 어이, 가버렸네.
가버렸어. 지금 오디오가 안 되죠? 로빈님. 예. 충전을 안 했더만은 할줄 알았더니 가버렸어요. 지금 뺐습니다. 송신기를 뺐어요. 수신기도 제거하고. 둘 다다 가버렸네요. 조금만 더 가도 배터리가 괜찮을 것 같아서. 경치 좋아요. 수도 오니까 이쪽 오면은 쑥 하니 빨리 가지 말고 장성 들렸다가 여기라도 구경하고 가면 좋지. 진도만 다 비갔다 가보니까 못 보지. 사먼, hello, how are you? 천둥군, 좋아? 거기다 오줌 싸면 어떻게 돼, 이 놈이. 오늘은 여기까지만 왔다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좀 벤치도 만들어 놓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. 안쪽으로 들어온 뚝방이 지금 댐. 저 노란 다리, 이상한 다리. 우리 세금을 적다가 다 쏟아 부어 놨잖아요, 지금. 아리님, 오랜만입니다. Thank you, someone. 길쭉해요, 호수가. 길이는 이렇게 몇백 메타, 한 천 메타 내인데 길어요. 여기 한 면이 북상면이란 면이 한 면이 들어갔어요. 면 하나가 이 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. 지금 북하면만 있고 북상면은 없습니다. 뭐 용의 형상을 했다는데 모르겠어요. 제가 보기에는 용 형상은 전혀 안 됐고. 저 노란 것만 좀 제거해도 훨씬 눈에 안 띄어서. 엘로시티라고 저 노란색으로 용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구조물을 해놨는데 너무 초록색에다가 저렇게 해놓으니까 산뜻하기는 할지 모르지만은 경관을 이렇게 크게 해치는 것이죠. 호수 경관을. 미술인이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그러죠.
생뚱. 예. 우리 아리님도 생뚱 같죠? 아니, 저기에 맞게끔 좀 예쁘게 꼭 다리가 필요했으면은 경관이 해치지 않는. 근데 이놈의 행정하는 사람들은 부풀려갖고 뭔가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얼토당토한 다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. 잘했다고 할 것이야, 자기는. 아, 그만하도 모든 사람도 있습니다만은. 전문가들 좀 모셔다가 자문 들어서 좋게끔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, 아쉽죠. 네, 바이올렛님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좋아요 쿡 눌리셨어요?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자, 우측 상단에 점 3개 있습니다. 점 3개를 쭉 눌러가지고, 예,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예.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. 제가 다리품 팔아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? 예.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. 맞습니다. 예. 아드님 말씀이 100번 맞죠. 꼭 필요한가?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고민을 안 쳐. 황제 있냐? 4년짜리들이. 뭔 말하면 싫어해요. 잘 되라고 응원해주면 싫어해. 네, 은희님 고맙습니다. 네, 이렇게들 또 아니, 40분이나 보고 있는데 꾹꾹 좀 눌러주세요. 좋아서 손가락 움직이기가 싫으세요? 그래도 부탁드릴게요. 누르시기만 하면 되니까. 손가락 안 움직이면 안 돼요. 손가락도 꼬물딱꼬물딱 해야지. 뭐 영상은 뭐 찾아보면은 여기 들어와서 찍어 놓은 영상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. 들리지만은 예, 저서 작가의 눈으로 본 영상하고 또 사진 작가가 본 영상하고는 예, 틀립니다. 조금 더 들어갈까요? 조금만 아쉬우니까.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. 좋아요는 예, 눌러주세요, 여러분. 진짜 예, 예술가가 그런 소리 하기 싫거든요. 눌러주라는 소리.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러면 안 해야 되지. 자, 우측 점 3개 있거든요. 보시는 분들 좋으면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
우측 상단에 점이 세 개 있는데 살포시 누르시면은 예, 좋아요, 싫어요가 나옵니다. 예,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요.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예, 예. 고맙습니다, 여러분. 네. 힘이 납니다. 예, 네, 우리 현동군은 또 앞에서 저렇게 앞장서서 네, 인도하고 있습니다, 저를. 예, 네, 이 길은 우측, 좌측 길보다는 우측 길이 참 네, 다닐만 해요. 네. 여기 위에도 임도가 있습니다. 네, 여기 위에도. 어느 정도까지 들어온 임도도 있는데. 지금 소리 들리십니까? 네, 딱따구리가 저 위에. 딱따구리 한 마리가 저 위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동우님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왜? 왜? 왜 그래? 왜 쫄아갖고 그래? 응? 천둥이답지 않게? 응? 뭐 있어? 울퉁불퉁 고갯길 서다연 바람을 바람들 오늘도 뭔가 소리를 듣고 쪼르쪼른 것 같아. 천둥이가 이런 모습은 아닌데 아주 꼬리 딱 세우고 당당한데 뭔가 지보다 조금 소리를 들었든 뭐든 좀 위축된 모습이에요. 호랑이는 아니고 예, 뭐 그런 살팽이나 쥐보다 뭔가 냄새가 센 애가 있는가 봐요. 천둥이답지 않은데? 건너편에가 이제 출렁다리 잘 보이실랑가 모르겠네요. 시드라 굿모닝.
아우, 뷰티풀. 땡큐. 사우스 코리아. 전라남도 장성군. 어때요, 여러분? 괜찮습니까? 예.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야지 끝이 없네요. 예. 제가 저번에 갔던데 한 4km, 5km 정도, 예. 왕복 한 10km 정도 돼요, 이쪽도. 예. 건너편은 저쪽 저 산 넘어서까지, 예. 연결돼 있어가지고, 저기는 한 8km 정도로 된다는 것 같아요. 예. 다음 기회에 한번 좀 일찍 서둘러서 와서 여기에서 한번 좌우측 길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 번은 우측 길, 한 번은 좌측 길. 그때는 이렇게 이른 새벽에 오면은 천둥이나 지산이랑 올 수 있는데 사람 많은 날, 휴일날은 힘들어요. 휴일날은 안 와야 되거든요. 사람들 치이니까. 시드라, 땡큐. 네, 여기로 또 계속 데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데크 연결돼서 우측 보이는 돌아가는 길로 해서 쭉 돌아서 나가는 다시 돌아서 나가겠습니다. 여러분, 다음 기회에 좌우측을 한번 돌아보는 코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제가요, 깜짝 번개로 공지하지 않고. 야가 좀 뭔가 오늘 늦겠는가 봐. 그라는 멀리 앞에 가버릴 건데, 아버지 옆에서 알짱알짱 따라가는 거 보니까 뭔가 무서움을 탄.